죽은 인환이가 해방 후에 종로에서 한 2년 동안 책가게를 한 일이 있었다. 그가 자유신문사에 들어간 것이 책가게를 집어치운 후였고, 명동에 진출한 것이 경향신문에 들어갔을 무렵부터였으니까 문단의 어중이 떠중이들은 인환이 하고 가장 가까운 채 하는 친구들까지도 그의 책가게 시대를 잘 모른다. 그러나 인환이가 제일 기분을 낸 때가 그때였고, 그가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동안에도 나는 그 책가게를 빼놓고는 인환이나 인환의 시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탈리아 원정을 빼놓고는 나폴레옹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낙원동 골목에서 동대문 쪽으로 조금 내려온 곳에 요즘에는 국립약방이라나 하는 간판이 붙어있는 집이다. 그는 말이 서사라는 책사를 내고 있었다. 벌써 17, 18년 전 일이지만 동쪽의 널따란 유리진열장에 그린 아르르강이라는 도안 글씨이며, 가게 안에 놓인 커다란 유리장 속에 든 멜류알, 니시와키 준사부로의 시집들이며, 용수철 같은 수염이 뻗친 달리의 사진이 2, 3년 전의 일처럼 눈에 선하다. 인환을 제일 처음 본 것이 박상진이가 하던 극단 청포도 사무실의 2층에서였다. 그때 청포도가 무슨 연극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인환이가 한병각의 천재를 칭찬하고 있던 것만은 지금도 생각이 난다. 또한 콕토의 에펠탑의 신랑 신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꼭 상연해볼 작정이라고 예의 열을 올리기도 했다. 해방과 함께 만주에서 연극 운동을 하다가 돌아온 나는 이미 연극에는 진절머리가 나던 때라 그의 말은 귀연절이로밖에는 안 들렸고, 인환의 첫 인상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 후 그가 책가게를 열게 되자 나는 헌책을 팔려고 자주 그의 가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그가 이상한 시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를 통해서 미기시 세츠코, 안자이 후유에, 기타노조 가츠에, 곤도 아즈마 등의 이상한 시를 접하게 되었고, 그보다도 더 이상한 그가 보여주는 그의 자작시를 의무적으로 읽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그는 일본말이 무척 서툴렀고 조선말도 제대로 아는 편이 못 되었지만, 그 대신 그의 시에는 내가 모르는 멋진 식물, 동물, 기계, 정치, 경제, 수학, 철학, 천문학, 종교의 요란스러운 현대 용어들이 마구 나열되어 있었다. 요즘의 소위 난해시라는 것을 그는 벌써 그 당시에 해방 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책방에는 그 방면의 베테랑들인 이시우, 조우식, 김기림, 김광균 등도 차차 얼굴을 보이었고, 그 밖에 이흑, 오장환, 배인철, 김병욱, 이한지, 임호건 등의 리버럴 리스트도 자주 나타나게 되어서 전위 예술의 소굴 같은 감을 주게 되었지만, 그때는 벌써 말이 서사가 속화의 제1보를 내딛기 시작한 때였다. 인환의 최면술의 스승은 따로 있었다. 박일영이라는 화명을 가진 초현실주의 화가였다. 그때 우리들은 그를 복상이라는 일제시대의 호칭을 그대로 부르고 있었다. 복상은 사인보드나 포스터를 그려주는 것이 본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인환이하고 알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스메리를 입은 인환을 브로드웨이의 신사로 만들어준 것도, 콕토와 자코브와 도고세이지의 가스파도르 입술과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과 트리스탕 차라를 교수하면서 그를 전위 시인으로 꾸며낸 것도, 마리 서사의 마리를 시집 군함 마리에서 따준 것도 이 복상이었다. 파운드도 엘리엇을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복상을 알고 나서부터는 인환에 대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흥미가 전부 깨어지고 말았다. 복상은 그를 나쁘게 말하자면 공마단의 원숭이를 부리듯이 재주도 가르쳐주면서 완상도 하고 또 월사금도 받고 있었다. 월사금이라야 점심이나 저녁을 얻어먹을 정도이었지만 그는 셰익스피어가 이해하거나 맥베스를 다루듯이 여유 있는 솜씨로 인환을 다루고 있었지만 셰익스피어가 그의 비극적 인물의 파탄에 책임을 질수 없었던 것처럼 그를 끝끝내 통제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그럴 때면 나한테만은 농담처럼 불평을 하기도 했다. 인환이 놈은 너무 기계적이야 하고. 그러나 그가 기계적이라고 욕한 것은 인환이한테만 한 욕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인환의 주위에 모이는 유명 인사들의 허위가 더 우습고 더 기계적이고 더 유치하게 생각되었다. 병우기가 걸핏하면 아주 심각한 명상이라도 하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 그게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 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는 곧잘 빈정댔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문학 청년들에게는 그때의 복상 같은 좋은 숨은 스승이 없다. 복상은 인환에게 모더니즘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양심과 세상의 허위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마리서사라는 무대를 꾸미고 연출을 하고 프롬프터까지 해가면서 인환에게 대사를 가르쳐 주고 몸소 출연을 할 때에는 제일 낮은 어리광대의 천역을 맡아가지고 나와서 관중과 배우들에게 동시에 시범을 했다. 인화는 그에게서 시를 얻지 않고 코스튬만 얻었다. 나는 그처럼 철저한 은자가 되지 못한 점에서는 인화이나 마찬가지로 그의 부실한 제자에 불과하다. 나에게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죽음과 가난과 매명이다. 죽음의 구원. 아직도 나는 시를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40여 년을 문자 그대로 헛산 셈이다. 가난의 구원. 길가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신문 파는 불쌍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자책감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역사를 긴 눈으로 보라고 하지만 그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볼 때마다 왜저 애들은 내 자식만큼도 행복하지 못한가 하는 막다른 수치감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나는 40여 년 동안을 문자 그대로 피해 살기만 한 셈이다. 매명의 구원. 지난 1년 동안에만 하더라도 나의 산문 행위는 모두가 원고료를 벌기 위한 매명 행위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진정한 나의 생활로부터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나의 머리는 출판사와 잡지사에서 받을 원고료의 금액에서 헤어날 사이가 없다. 마리서사 시대에 복상은 나한테도 이런 비유의 말을 했다. 이 속세에서는 얄팍한 가면이라도 쓰고 다녀야 해. 그러니까 수영이도 옷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고. 인환이처럼 데뷔를 하려면 맵시 있는 옷차림을 하라는. 그러나 복상은 인환이를 속이듯이 나까지도 속인 것이 분명하다. 그는 나한테는 가면을 쓰라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 가면을 자기는 오늘날까지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전심사위원회 명단 속에 박일영이라는 이름이 난리가 만무하고 어느 산업미술전에도 그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고 그 흔한 간판점 하나 그의 이름으로 날성 쉽지 않은 그런 성인에 가까운 생활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볼때 혹시나 노상에서 누가 만나도 그가 보기 전에는 구태여 이쪽에서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정도의 망각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인환의 만년처럼
비뚤은 길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고 지와 행위 일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17년 전과 비해서 아웃사이더의 생활이 얼마나 하기 힘들어졌는가가 새삼스럽게 통절이 느껴지고 이상한 가슴의 동계를 느끼게 된다. 아주 새로운 것은 아주 낡은 것과 통하는 것일까? 적어도 복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낼 수 있을 만큼 낡아진 것 같다. 바이런이나 헤밍웨이나 사르트르가 아닌 필자의 신변의 숨은 친구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지루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몹시 삼가며 쓴 것이 역시 이렇게 따분하게 되었다. 사실은 이 글의 의도는 마리서사를 빌려서 우리 문단에도 해방 이후의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가장 자유로웠던 좌우의 구별이 없던 몽마르트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 당시만 해도 글 쓰는 사람과 그 밖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저널리스트들과 그 밖의 보통 사람들이 인간성을 중심으로 결합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절이었다. 그 당시는 문명이 있는 소설가 아무개보다는 복상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더 무게를 가졌던 시절이고 예술 청년들은 되도록 작품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그 당시의 표준을 가지고 재어볼 때 정도를 밟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진정한 아웃사이더가 몇 사람이나 될까? 가장 가까운 주위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면 이활, 심재원 정도가 아닐까. 그런데 이들도 그때만큼 틈이 없다. 아웃사이더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공부하고 놀 틈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공부할 시간도 놀 장소도 없다. 질식한 아웃사이더들이다. 죽은 김희석도 사실은 질식한 아웃사이더다. 내 책상 위에는 그가 한국일보에 연재하기로 되어 있는 대원군의 자료를 구하다가 얻은 40년 전의 조선이라는 영국 여자가 쓴 기행문 한 권이 있다. 생전에 나를 보고 번역을 해서 팔아먹으라고 빌려준 것이다. 이것을 70년 전의 한국이라고 고쳐가지고 신세계지에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잡지사가 망해서 단 1회밖에는 못 실렸다. 신세계지의 사장을 소개해준 것도 이석형이었다. 그는 마치 복상이 인원에게 예술을 가르쳐주려고 애를 쓴 것처럼 나에게 돈벌이 구멍을 주선해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고 보면 복상하고 이석형은 성격적으로 닮은 데가 참 많다. 아마 복상이 문단에서 서식을 했더라면 이석같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이석이 마리서사 때에 서울에 있었더라면 복상같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석형이 죽은 뒤에 미망인 박여사한테서 그가 생전에 작품 발표 연월 목록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가 어느 정도 자기의 문학을 신용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복상이 자기의 그림을 신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석도 그의 문학을 신용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복상이 사인보드를 그리는 기분으로 이석도 신문소설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넋을 잃게 된다. 아무튼 나는 복상이나 이석을 작품보다도 인간적으로 접근한 데에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가장 정직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아직도 문학이 이전에 있다.